중국 선시의 거장 영가현각의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그 셋째 편입니다. 실상을 깨달으니 사람도 없고 사물도 없으며 저 무간지옥의 업이 순식간에 사라지네. 나 그대를 속이는 이 말이라면 이 혓바닥을 뽑아서 밭을 갈리라. 증실상무인법 찰나멸각 아비엽 약장망어 광중생 자초발설 진사겁. 여기서 실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상을 말하고, 인법은 이는 주관, 즉 개체요, 법은 객관의 사물일체를 말합니다. 찰나는 시간의 단위로 75분의 1초죠. 아비엽, 아비는 아비지옥의 준말이고, 업은 행위하다. 아비지옥은 그 고통이 쉴새 없다고 하여 무간이라고도 합니다. 발설은 발설지옥의 준말이죠. 거짓말을 한 사람이 간다는 지옥으로 그 가품으로 혀를 뽑아 밭을 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. 진사겁, 진사가 겁을 수식합니다. 겁이란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을 말하죠. 진사겁은 이 세상의 모든 먼지나 모래 아래 수와 같이 많은 겁을 의미합니다. 주관과 객관이 없는 경지이르면 우리는 이제 그 기나긴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. 실상을 깨달으니 사람도 없고 사물도 없으며 저 무간지옥의 업이 순식간에 사라지네. 나 그대를 속이는 이 말이라면 이 혓바닥을 뽑아서 밭을 갈리라. 영가 현각의 증도가 그 셋째 편이었습니다.